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뉴스투데이 제주입니다. 대규모 개발과 인구 증가에 따라 제주도 전체가 건설 현장이나 다름없을 정도로 공사가 곳곳에서 벌어지고 있는데요. 연초부터 크고 작은 사고가 잇따라 발생하면서 인명피해가 속출하고 있습니다. 권혁태 기자입니다. 서귀포 시내 한 분양형 호텔 건설 현장. 높이 솟은 크레인 아래로 끊어진 줄이 위태롭게 남아있습니다. 바닥에는 가로 세로 1m 크기의 철제 컨테이너가 널브러져 있습니다. 높이 15m에서 떨어진 이 컨테이너는 재중국 동포 노동자 2명을 덮쳤습니다. 결국 48살 강모 씨가 숨지고 50살 최모 씨가 크게 다쳤습니다. 철제함을 이동하려고 이제 그 안에 공구가 막 담겨 있고 줄거리를 해서 이렇게 돌다가 이게 균형을 잃었거든요. 이게 빠졌다. 새해가 시작된 지 불과 일주일 사이에 건설 현장에서 일어난 사고는 모두 5건. 잇따르는 사고로 벌써 4명이 숨지고 4명이 크게 다쳤습니다. 최근 3년간 도내 노동자 1만 명당 산업재해 사망자 발생률도 2배 가까이 높아졌습니다. 전국적으로 감소세를 보이는 것과는 정반대입니다. 사망자 수도 해마다 늘어나고 있는 추세입니다. 이주 열풍으로 인해서 리조트라든가 숙박업소 신축이 증가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서 건설 재해도 늘어나고 있는데 최근에 안전관리에 대한 건설업체의 의식이 좀 부족해서 제주 지역 사업장 8천여 개에 대한 산업재해 예방과 감시 인력은 불과 4명뿐인 현실. 제주지검과 광주지방노동청은 이달 말까지 특별감독을 실시하겠다고 밝혔지만 늘어나는 산업재해를 잡을 수 있을지는 미지수입니다. MBC 뉴스 권혁태입니다. 고객이 맡긴 돈 수천만 원을 빼돌려 인터넷 도박 등에 탕진한 수협 직원이 덜미를 잡혔습니다. 그런데 이 해당 수협에서는 비슷한 사고가 잇따르고 있어 보다 철저한 재발 방지 대책이 필요해 보입니다. 김항섭 기자의 보도입니다. 도내 수협의 한 지점에서 돈 뭉치가 사라진 것이 확인된 것은 지난달 30일. 고객들의 돈을 모아놓은 금고에서 현금 4천만 원이 없어졌습니다. 시장 확인을 해보니까 장부상 금액보다 4천만 원이 비어있는. 매일매일 시세 마감을 하는데 안에 시세가 비어있고. 공금을 횡령한 범인은 출납을 담당하는 계약직 직원. 해당 직원은 지난해 11월 말부터 한 달 동안 5만 원권 100장이 묶인 돈 뭉치를 7차례에 걸쳐 빼돌렸습니다. 경찰 조사 결과 횡령한 돈은 인터넷 스포츠 도박을 하는데 탕진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이 수협에서는 2년 전에도 직원이 고객 돈을 빼돌리는 등 횡령 사고가 잇따르고 있습니다. 해도 사고가 좀 반복적으로 나고 있었는데 그래도 어쨌든 저희는 자체적으로 많이 한다고는 하거든요. 해당 수협에서는 지난해에도 한 간부가 보조금 1억 원을 횡령하는 등 비슷한 사고가 끊이지 않고 있는 상황. 경찰은 수협 직원 34살 한모 씨를 공금 횡령 혐의로 입건했고 수협 측은 한 씨에 대한 징계 절차에 들어갔습니다. MBC 뉴스 김항섭입니다. 제2공항 예정지 인근 아파트를 시세보다 싸게 팔겠다고 속여 거액을 챙긴 일당이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제주동부경찰서는 분양대행업체 본부장 41살 배모 씨 등 3명을 사문서 위조 혐의로 검찰에 기소 의견으로 송치했습니다. 이들은 서귀포시 표선면의 아파트 42세대를 분양가보다 1억 원 싸게 판다는 가짜 분양계약서를 만든 뒤 9명으로부터 15억 8천만 원을 받아 챙긴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제주시 도심 한복판에서 중국인 관광객이 자신의 어머니에게 흉기를 휘두르는 끔찍한 사건이 일어났는데요. 용감한 시민들이 중국인 관광객을 제압해 사건이 커지는 것을 막았습니다. 김찬연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겁에 질린 여성이 호텔 밖으로 달아나자 흉기를 든 남성이 바짝 뒤쫓습니다. 남성은 쫓아가면서도 흉기를 휘두르고 여성은 황급히 달아납니다. 곧이어 시민들이 달려들어 흉기를 든 남성을 제압하고 구급차와 경찰이 현장에 도착합니다. 청소 아줌마들이 그 구석기 이렇게 닦는 그 일자 드라다를 가지고 그 청소 도감에 나갔는데
그래서 차라리 그걸 들고 이제 서신을 마야지. 흉기를 휘두른 남성은 중국인 관광객인 27살 리모 씨. 여행 일정 문제로 말다툼을 하다가 어머니에게 흉기를 휘두른 겁니다. 근처를 우연히 지나가던 34살 송모 씨와 41살 양모 씨는 비명 소리를 듣고 곧바로 달려갔습니다. 송 씨는 평소 배워둔 권투 솜씨로 중국인 리 씨를 순식간에 제압했고 양 씨가 피해자를 안장시킨 뒤 경찰에 신고했습니다. 제가 할 도리를 한 것 같습니다. 뭐 이런 누구한테 뭐 이런 걸 바라고 그런 게 아니라 뭐 솔직히 대한민국 남자로서 위급한 상황에서 더 줄 수 있는 부분을 도와주는 게 맞다고 생각해서 그냥 결정했습니다. 경찰은 중국인 관광객 27살 리모 씨를 특수상해 혐의로 구속하고 위급한 상황에서 용기를 발휘한 송 씨와 양 씨에게는 감사장을 수여했습니다. MBC 뉴스 김찬현입니다. 제주지방경찰청의 간부가 청와대 경호실에 인사청탁을 했다는 의혹이 제기돼 파문이 일고 있습니다. 최근 언론에 공개된 박건찬 경찰청 경비국장의 청와대 경호실 근무 시절 업무 수첩에 적힌 인사청탁자 명단에는 제주경찰청 소속의 김모 경정이 포함됐습니다. 경찰청은 감찰 조사에 나서기로 했고 감사원에 공익 감사를 청구하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습니다. 신년기획 여섯 번째 순서입니다. 관광산업이 활황세를 이어가고 인구가 늘어나면서 다른 지역에 부러움을 살 정도로 제주는 급속한 경제 성장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 화려한 성장의 이면에는 사회적 양극화의 그늘이 짙게 드리워져 있습니다. 홍수연 기자의 보도입니다. 학교에서 급식 조리사로 근무하는 윤장열 씨. 올해로 15년째 일하고 있지만 근무 연수가 같은 정규직 교사에 비하면 보수는 절반 정도에 불과합니다. 처우도 열악하지만 가장 큰 걱정은 요즘 같은 방학 기간엔 월급을 받지 못하는 불안한 고용 상태입니다. 이 생활을 어떻게 할까? 계속 고정 지출이 있는데 수입이 없다 보니까는 이제 방학 기간만 돌아가면 어디 아르바이트 할 곳이 어디 있는가? 영세한 자영업자들은 치열한 경쟁으로 내몰리고 있습니다. 진입 장벽이 낮은 도소매와 음식 숙박업은 1년 새 2천여 곳이나 늘었습니다. 10곳 가운데 4곳은 1년을 버티지 못하고 문을 닫는 실정입니다. 제주도 활성화는 됐다고는 하는데 경제는 그전보다도 더 어려운 것 같아요. 그리고 손님도 예전 같지 않고. 지난해 말 기준 제주 지역 고용률은 전국 17개 시도 가운데 가장 높은 70.6%. 하지만 상용 근로자 비율은 35%로 15위에 머물렀고 일용 근로자 비율은 9.3%로 전국 최고 수준을 기록했습니다. 특히 평균 임금의 3분의 2 이하인 저임금 근로자 비중이 32.5%로 전국에서 세 번째로 많았습니다. 최근 5년간 임금 증가율은 0.5%로 전국 평균 8.2%보다 훨씬 낮았습니다. 일자리 질을 어떻게 개선할 것인가, 그리고 좀 더 좋은 일자리를 만들고 높은 생산성을 통해서 근로환경 개선과 기업 발전에 기여할 수 있는 그런 방향으로 고용정책의 방향이 나아갈 거라고 봅니다. 2017년 새해, 급속한 성장의 그늘 속에 깊어지고 있는 우리 사회의 양극화 극복에 관심을 기울여야 할 때입니다. MBC 뉴스 홍수연입니다. 세월호 참사 천일을 맞아 시민들이 진상규명을 촉구하고 희생자들을 기억하기 위한 행사가 열렸습니다. 제주시 조천읍 선을리에 운영 중인 세월호 기억공간 리본은 어제 제주시청 앞에서 블랙기억 퍼포먼스를 열었습니다. 지난 7일에 이어 두 번째로 열린 행사에는 SNS를 통해 자발적으로 모인 시민 50명이 검은 옷과 마스크를 쓰고 1시간 동안 침묵 시위를 벌였습니다. 한반도의 아열대 기후화가 현실화되면서 경북 동해안에도 제주도 특산물인 한라봉이 본격 재배될 기세입니다. 이 기후변화가 제주 농업의 경쟁력에도 영향을 미치게 됐습니다. 포항 MBC 김기영 기자입니다. 제주 특산 한라봉이
경주 포항 영덕에 이어 울진에까지 재배에 성공했습니다. 안동에서는 파파야와 망고, 용과, 분홍벨벳, 바나나 등 갖가지 동남아 열대 과일이 재배되기 시작했습니다. 제주도의 한 농민은 육지에서 본격적인 한라봉 재배지로 포항을 선택해 이동하기로 했습니다. 올겨울 들어 포항의 낮 기온이 영하로 내려간 날이 하루도 없었는데다 제주도보다 물류비 측면에서 월등히 유리하기 때문입니다. 영하 5도 이상 떨어지는 날이 한 길게 가봐야 일주일 정도 유지되는 부분은 충분히 난방기로 충분히 컨트롤이 될 수 있는 정도이기 때문에 육지에서는 지금 포항 쪽이 최적지라고 판단합니다. 포항시는 기후 변화에 따른 농작물 전환을 선제적으로 지원할 방침입니다. 쌀 산업도 지금 위기고 그리고 사과도 과잉 재배로 가격이 떨어지고 있습니다. 이때 한라봉 시험 재배 성공으로 인내 울진군은 온대성 체리를 지역 특화 작목으로 집중 육성하기로 하고 70여 명을 대상으로 재배 기술을 교육하고 있습니다. 온도는 따뜻하고 일조는 풍부합니다. 따라서 체리 재배에 아주 적기라고 할 수 있는데요. 또 태백산맥이 막고 있기 때문에 장마가 늦게 시작하는 것도 큰 장점입니다. 전북 정읍에서도 밀감이 재배되는 등 육지와 제주도가 무한 경쟁을 벌이지 않을까 우려의 목소리도 있습니다. 특히 FTA 체결로 내년부터 과일류는 사실상 무관세가 되면 가격 경쟁력이 뒤처져 무턱대고 재배했다가는 실패하기 십상입니다. MBC 뉴스 김기영입니다. 네, 오늘도 추위에 대한 대비 단단히 하고 나오셔야겠습니다. 어제보다 기온이 2도가량 더 내려가 있는데요. 찬바람이 불면서 현재 체감온도는 영하 1도까지 뚝 떨어져 있고요. 내일은 추위가 절정을 보이겠습니다. 한편 오늘도 바람이 점차 강하게 불면서 시설물 관리와 각종 안전사고에 유의하셔야겠고요. 하늘에는 구름 많은 가운데 대기의 질은 비교적 양호하겠습니다. 다음은 자세한 지역별 날씨입니다. 네, 출근길 북부 지역의 기온 5도 내외로 출발하고 있고요. 낮 기온은 7도 안팎으로 어제보다 2도가량 낮겠습니다. 서부 지역은 한낮에도 기온이 크게 오르지 못하면서 6도 내외의 기온을 보이겠고요. 현재 남부 지역의 기온 5도에서 7도, 낮 기온은 9도에서 10도가 예상됩니다. 동부 지역은 평년보다 2도에서 많게는 4도가량 낮은 기온을 보이겠습니다. 네, 오늘 아침 산간 지역의 기온 모두 영하권으로 뚝 떨어져 있고요. 가시거리는 10km 이상으로 트여 있어 차량 운행에 큰 지장은 없겠습니다. 네, 섬 지역 대체로 흐린 가운데 기온은 종일 6도 내외에 머물겠고요. 물결은 모든 바다에서 약간 높게 일겠습니다. 네, 현재 제주와 광주공항에는 구름 많은 가운데 그 밖의 공항 맑은 하늘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네, 이번 추위는 주 후반으로 갈수록 더 심해지겠는데요. 주말과 휴일에는 눈 소식이 있다는 점 참고하셔야겠습니다. 날씨였습니다. 제주에서 고병원성 AI의 의심 바이러스가 검출돼 방역당국이 긴급 이동 통제에 들어갔습니다. 제주도에 따르면 국립환경과학원이 지난 5일 제주시 구자읍 하돌이 철새 도래지에서 채취한 야생조류 분변을 검사한 결과 고병원성 AI와 같은 혈청형 바이러스가 검출됐습니다. 고병원성 여부는 정밀 검사 후에 발표될 예정이며 지난달 28일 같은 장소에서 검출됐던 바이러스는 저병원성인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제주신항 개발과 관련해 정부의 정책 추진이 혼선을 빚고 있습니다. 해양수산부와 제주도는 지난달 제주시 탑동 앞바다를 신항만 예정지역으로 지정하고 신항 건설 기본 계획을 고시하겠다고 발표했지만 기획재정부는 아직 결정된 바 없다며 신항의 필요성부터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아직까지 신항 건설 기본 계획은 고시되지 않았고 해수부는 홈페이지에 올렸던 보도 자료를 삭제했습니다. 오라 관광단지 개발 사업의 행정 절차 위반과 특혜 의혹에 대해 제주도 감사위원회가 조사에 나섰습니다. 제주도 감사위원회는 제주시민사회단체 연대회의가 제기한 환경영향평가 번복 과정의 조례 위반과 지하수 관정 양도 양수 문제,
신규 편입 부지에 대한 사전 입지 검토 절차 누락 등에 대한 자료 검토를 시작했다고 밝혔습니다. 감사위원회는 오는 3월 초쯤 조사 결과가 나올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네, 뉴스투데이 제주를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